안녕하세요. 두들락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이동 시멘틱에 대한 자세한 거를 이제 해봐야겠죠, 그죠? 저번 시간에 이제 이동 시멘틱을 소개만 하고 끝났는데,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이동 시멘틱에 포함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이동 생성자라는 거랑 이동 대입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복사 생성자랑 복사 대입 연산자가 있었듯이, 이동 생성자랑 이동 대입 연산자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은 간단하게 이 출력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도 잠깐 복사가 몇번 일어나냐 이런 걸 했었죠. 그래서 깊은 복사가 두번 일어나는 걸 확인을 할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전체의 출력 결과를 한번 간단하게 이해를 한번 해보자면 이런 거거든요. 자, 처음에 스트링, 매개변수 없는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있고, 자, 여기 옆에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디스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객체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은 그 생성자가 호출이 된그 객체의 주소값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출력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소값은 이제 여기 있는 A를 의미하게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1, 2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cout 1, 뭐 2, 3, 4 이렇게 칸막이를 제가 쳐놨는데, 얘가 자세히 보시면 이제 호출 순서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옆에 보시면 1, 2, 3, 4가 호출되는 순서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정확히 이런 출력 결과값들이 어디에서 어느 시점에서 호출이 되는지 칸막이를 쳐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1 전에 호출이 되는 거고요. 1하고 2 사이에는 아무것도 호출이 안 되는데, 1하고 2 사이에 어떤 작업들이 있는지 보시면 A는 getName이라고 하네요. 자, A는 getName이 호출이 되면은 등호보다 일단은 getName의 결과값이 뭔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값을 먼저 계산을 하려고 이 getName 함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객체에 관련된 아무런 작업들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 상태 그대로 cout으로 들어가서 2가 출력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tring result하고 여기 안에 문자 열이 들어있잖아요. const 차 포인터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는 바로 여기 있는 const 차 포인터를 매개변수로 받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주소값은 이제 이 result를 가리키는 주소값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str data allocated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영어는요, 영어를 적은 게 제가 뭐 있어 보려고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 한글을 cout에다 적으니까 이 윈도우가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약간 뭔가 출력 결과가 이상해져가지고 제가 뺐거든요. 그래서 원래 cout이라는 것 자체가 한글을 출력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가 아스키 코드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네들은 좀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그걸 이제 cout으로 그대로 출력을 하다 보면은 조금 에러가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어찌어찌 출력이 됐는데, 지금은 계속 이상해지는 추세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 영어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cout을 가지고 한글을 출력하려면은 더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가르치느니 그냥 영어를 출력을 하겠다라고 해서 영어를 한 거고요. 어쨌든 뭐 str 데이터가 할당이 됐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unlock이라는 함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새로 할당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두들이라는 실제로 어떻게 생겨먹은 문자열을 갖다가 이 result 안에 str 데이터를 동적 할당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주소값은 이제 그 동적 할당된 그 문자열 자체의 주소값을 의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str 데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그 주소가 어딘지. 그죠? 여기 보시면 이 void 별표 쳐놓은 건 이제 str 데이터라는 그 문자열 자체가 출력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주소값이 출력이 되라고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이 출력이 되고요, 그죠? 3이 출력이 되고 result를 반환을 하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작업들이 실행이 되게 되는데, 제일 처음으로 보이는 거는 여기에요, 그죠? 자, 얘는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result로부터 임시객체까지 복사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구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객체가 result로부터 복사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주소값이 이제 임시객체의 주소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얘는 복사 생성자니까 깊은 복사가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str 데이터가 새로 할당이 되고, 원본 이 result는 이제 해제가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는 여기 있는 주소값은 여기 있는 주소값이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result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result가 소멸됐다라는 거 의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제가 되고요. 여기 있는 건 여기 있는 문자열이죠, 그죠? 여기 있는 문자열이 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퍼레이터가 호출이 되네요, 그죠? 얘는 어디냐면 여기 있는 청록색 등호죠, 그죠? 자, A는 getName 했을 때 getName이 어떤 임시객체를 반환을 하면은 그 임시객체를 매개변수로 하는 등호 연산자가 호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등호용 선적 오버로딩한 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RHS 이게 바로 임시 객체가 될 거고요. 이 임시 객체는 또 깊은 복사를 일으키게 돼요. 그죠? 그래서 또 동적 할당이 일어나고 이 임시 객체는 여기서 소멸이 되면서 임시 객체가 갖고 있던 여기 있는 문자열 있죠? 요거랑 똑같은 주소값입니다. 자, 이 임시 객체가 갖고 있는 문자열도 해제가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살아남은 게 뭐밖에 없냐면 A밖에 없죠. 그죠? A가 최종적으로 살아남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끝나면서 4라는 거를 출력을 하고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되면서 여기 있는 얘는 이제 A죠. A가 소멸을 하게 됩니다. 소멸하고 A가 갖고 있던 문자열도 해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길지만 간단하게 제가 이 짧은 코드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제가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 시멘틱에 대해서 한번 구현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뭐 이론적인 설명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동 생성자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기 생성자들이 이제 세 개나 있는데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어떤 생성자냐면 스트링 하시고 여기다가 R밸류를 이제 적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R밸류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스트링 하시고 여기다 end RHS. 자, 이렇게 하게 되면 R밸류 참조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R밸류 참조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여기 빨간 줄이 그어지는데 이제 지워졌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다가 어떤 거를 적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얘는 언제 호출이 되냐면요. 얘는 참 신기한 앤데 매개변수가 지금 R밸류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드려 볼게요.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에 리절트가 있어요. 이 리절트라는 함수는 저기 밑에 있던 그 함수에 있던 뭐죠? getName이었나? getName 함수에 있던 그 지역 변수죠, 그죠? 자, 얘는 strdata라는 포인터를 갖고 있고요, 그죠? 얘는 뭐를 가리키고 있냐면 동적 할당이 된 어떤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두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얘를 그대로 임시 객체로 깊은 복사를 시키는 게 아니고, 임시 객체가 갖고 있는 이 str 데이터로 그냥 참조만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가리키고 있는 이 연결을 끊어버리고 여기 있는 str 데이터가 여기 있는 문자열을 가리키도록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깊은 복사 없이 그냥 얕은 복사만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죠?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지금 이런 구문을 적었는데, 자, 여기서 매개변수는 R밸류입니다. 그죠? R밸류 참조인데, 여기 보시면, 리절트가 임시객체로 복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시객체가 리절트로부터 복사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구문이 호출이 돼야 되냐면, im, 괄호 열고, result가 호출이 돼야지, result에 있는 게 im으로 복사가 되겠죠. 그죠? 지금까지 다 그랬잖아요. RHS 있는 게 여기 있는 객체로 복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len은 RHS.len. 이 객체의 len을 갖다가 RHS.len에서부터 복사를 해와라. 화살표가 이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죠? str데이터가 얘로부터 복사를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임시 객체가 result로부터 복사를 받아야 되는데, result는 뭡니까? 얘는 그냥 string result였죠. 그죠? 자, 그 말은 얘는 lvalue입니다. rvalue가 아니고 얘는 lvalue예요. lvalue인데 왜이 이동 생성자가 호출이 될까라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C++에서 약간 예외적으로 만들어놨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밑에 return 얘가 이런 함수가 있고, 얘가 이제 getName이라는 함수인데, 여기 밑에 이제 return result라는 구문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구문이 호출이 될 당시에, 이 result는 lvalue지만, result가 반환되는 동안에는 이 result가 rvalue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기 있는 이동 생성자가 호출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얘가 rvalue여야지만 여기 있는 애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얘를 호출을 안 하면은 도대체 rvalue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은 얘가 받아요. 얘는 좀 만능인 게 뭐냐면 const 어쩌고 레퍼런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const라는 애 덕분에 사실은 rvalue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rvalue는 제가 수정할 수 없는 값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수정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이 참조를 갖다가 수정할 수 없는 이 const라는 애로 바꿔버리면 rvalue까지도 담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이런 거죠. const string은 값을 바꿀 수 없도록 이미 만들어 놓은 레퍼런스잖아요. const string 레퍼런스라고 적게 되면,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R밸류도 담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R밸류는 원래 수정이 불가능한 값이니까. 만약에 콘스트가 없었다. 그럼 R밸류를 못 받겠죠. 왜냐하면은 스트링 레퍼런스 자체는 이 RHS에 있는 값을 갖다가 바꿀 여지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여지를 없애도록 콘스트를 붙여준 거고요. 그죠? 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그냥 대충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제가 정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리절트가 임시객체로 복사가 되는 이 과정에서 리절트는 R밸류로 간주가 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동 생성자, 즉 이 스트링에 대한 레퍼런스를 4개 변수로 받고 있는 생성자가 호출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이제 리절트가 임시객체로 복사되는 동안에 여기에 이 생성자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날 거니까 여기 안에는 우리가 이제 안심을 하면서 그냥 얕은 복사를 시행을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얕은 복사의 문제점은 소멸자가 두 번 호출이 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소멸자는 무조건 한 번만 호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 일단은 먼저 참조를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그래서 len은 rhs.len 요거는 변함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얕은 복사를 하기 위해서 strcpy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strdata는 하시고 rhs.strdata get이 아니죠. 그냥 strdata. 자, 요렇게만 해주면 이제 얕은 복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작업을 한번 해줘야겠죠. rhs.strdata는 null. 자, null이라고 해주게 되면은 이 RHS가 소멸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RHS는 result죠, 그죠? 어딨냐? 이 result라는 객체가 RHS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RHS.strdata가 null로 초기화가 됐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result라는 객체가 있고요. 얘는 이제 RHS라는 참조자가 가리키고 있기도 해요, 그죠? 스트링 하고 end RHS라는 R-value 참조자가 result를 참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result라는 애 안에 strdata가 있었고 얘는 어떤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죠? 어떤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문자열의 주소값을 strdata 담고 있었는데 이 임시객체가 strdata가 가리키고 있는 그 값을 똑같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깊은 복사가 아니고 그냥 얘를 가리키게 됐죠. 지금 두 개의 strdata가 동시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면 두 개의 strdata가 동시에 이 동적 할당이 된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서 rhs.strdata는 null이라고 해주게 되면은 얘가 더 이상 얘를 가리키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화살표가 없어집니다. 여기는 화살표가 없어지고 얘만 여기 있는 문자열을 가리키게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리절트가 소멸하는 시점에서 strdata는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delete 괄호 열고 괄호 닫고 strdata를 해줘도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메모리는 안전하게 소멸이 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리절트가 소멸이 돼도. 그럼 임시객체 strdata는 이 문자열을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게 되고 이 문자열은 살아남아 있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이동 시멘틱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봐야겠죠, 그죠? 자, 얘를 실행을 하기 전에 이것만 한번 달아줘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cout 하시고 위에 있던 거 있죠? cout을 한번 시켜볼게요. 얘는 뭐냐면 스트링 r-value,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주소값을 한번 띄워보고요. 여기에 꺽쇠가 두 개가 들어가야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동 생성자가 호출이 되었습니다 라고 뜨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이 009AF750이라는 얘는 여기 있네요, 그죠? 콘스트 차로 선언된 얘는 뭐였습니까? 리절트였죠, 그죠? 리절트가 소멸이 되는데 리절트가 소멸될 때까지 깊은 복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는 allocated가 더 이상 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복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동 생성자만 호출이 된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깊은 복사가 어디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오퍼레이터든 이 복사 대입 연산자가 실행이 될 당시에만 깊은 복사가 일어나고 여기에서는 얕은 복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안전하게 어떤 오류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이 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동 대입 연산자를 구현을 해볼게요. 자, 이동 대입 연산자는 아마 거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이런 거를 보셨을 때 거의 아마
내용이 뻔해서 별로 설명을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거죠, 그죠? 일단 바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스트링 end 오퍼레이터. 여기를 end end로 보시면 안 돼요. 얘는 r 밸류를 반환하겠다는 얘기고 그건 아닙니다. 오퍼레이터는 하신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스트링 하시고 여기 r 밸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적은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는 뭐 일단 cout 한번 해볼게요. 스트링 레퍼런스 오퍼레이터는 const 아니죠? 그냥 스트링에다가 end. 자, 얘도 마찬가지로 주소값을 띄워보고요. 자, 그럼 여기 안에는 이제 이동이라는 작업이 일어나야 되죠. 얕은 복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얕은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 했던 방법이랑 거의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len은 rhs.len 먼저 len은 복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str 데이터는 rhs.str 데이터, 얘도 깊은 복사가 아니고 얕은 복사로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rhs.strdata. 왜 계속 대문자로 쓸까요? rhs.strdata는 null. 그 다음에 얘만의 특별한 작업은 뭐냐면 return 하시고 this를 해줘야겠죠. 그죠? end this가 아니고 별표 this. 자, return this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랬죠. 뭐, 예를 들어서 string a는 b는 c.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연쇄적으로 등호를 사용하는 이런 문법 때문에 return this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줄은 위에 있는 이동 생성자랑 아마 내용은 똑같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주면 될까요? 여기까지만 해주면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내용이 뭔가 팍 줄어든 거를 이제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3하고 4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string operator는 하시고 여기에 이제 rvalue 값이 들어가게 됐네요. 그죠? 이 말은 이동, 대입 연산자가 호출이 됐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도 얕은 복사가 일어나게 됐기 때문에 이제 한번 객체 할당이 몇 번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allocated도 한 번 있고 더 이상 없고 바로 release죠, 그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동적 할당이 되는 게 몇 번 일어나냐면 한 번밖에 안 일어난다. 그 한 번은 심지어 그 한 번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 그죠?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얘는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두들이라는 애를 갖다가 메모리상에 저장을 하면서 동적 할당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애들이고, 나머지 쓸데없는 할당했다가 지웠다 할당했다 지웠다가 이런 쓸모없는 깊은 복사 두 번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를 갖다가 완전히 없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설명을 안 한 게 하나 있네요. 자, 어떤 거냐면 이제 뭐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셨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리절트로부터 임시객체로 복사가 일어나고 임시객체로부터 이 A라는 메인 함수에 있던 A라는 객체로 복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임시객체는 뭐였습니까? rvalue라고 제가 어제 저번 시간이죠? 어제가 아니고 rvalue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 임시객체는 rvalue이기 때문에 이 A가 이번에는 A가 임시객체로부터 복사를 받으니까 이런 생성자가 호출이 될 거고 임시객체는 rvalue니까 아 이게 아니죠? A는 임시객체 그죠? 임시객체는 rvalue니까 여기가 호출이 되게 되겠죠? 왜냐하면 string rvalue를 매개변수로 받고 있는 등호 연산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왜 얘가 호출이 됐냐? 임시객체는 rvalue인데 왜 호출이 됐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const 때문에 얘가 호출이 된 거죠. const reference는 rvalue도 담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이동 생성자랑 이동 대입 연산자를 어떻게 써먹는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쓸모없는 깊은 복사를 두 개나 방지를 했고요. 그죠? 그러면 프로그램의 성능은 훨씬 올라가겠죠. 그죠? 깊은 복사가 쓸데없는 게 두 번이나 일어나는데 두 개를 다 없앴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이동 시멘틱이라는 거는 되게 강력한 툴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이게 2011년에 추가가 된 게 되게 안타까울 정도로 되게 좋은 문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이 조금 빨랐을 수도 있는데 뭐 저번 시간에 이제 저저번 시간이구나 저저번 시간까지 했던 복사 대입 연산자랑 복사 생성자를 제대로 이해를 하셨다면은 이번 시간도 이해하기 수월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이번 시간에 이제 핵심은 그거죠. 임시객체랑 여기 있는 리절트가 반환이 될 때, 그렇죠? 리절트가 반환이 될 때 rvalue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rvalue를 매개변수로 갖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나머지 경우는 당연히 lvalue가 복사가 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게 호출이 되겠죠. lvalue는 rvalue가 아니니까 얘를 호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lvalue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다 스트링이 호출이 될 거고 임시 객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라지려고 하는 반환되기 직전에 이런 리졸트 같은 객체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동 생성자랑 이동 대위 변산자가 호출이 된다라는 거를 이번 시간에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 되게 길게 했는데 여기까지 봐주셔서 되게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제 아주 시뿔뿔해서 중요한 객체 복사에 대한 내용을 대충 다 끝냈습니다. 어려우셨다면 뭐한번더 들여보시거나 더 공부를 해오시면 될것 같고.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